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시내 한복판인 이태원 골목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오다가 밀집된 인파에 끊임없는 구조 요청을 했음에도 아무런 구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국민들과 가족들은 엄청난 참사의 트라우마를 겪고 말았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112 신고 기록을 조작하고 재난통신망 기록도 폐기했다는 참담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이 예방과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와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안을 마련했고 법안 발의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3월 말 시청 앞 분향소에서 진실버스가 떠났습니다. 10일간 전국을 순회하면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덕분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연대에 우리는 힘을 얻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망의 기운이 국회로 들어와서 오늘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어른님들께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된 사회적 참사, 그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일간의 전국 순회 예정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염원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사의 반복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방, 대비,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국가의 재난안전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입니다. 특별법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쟁의 소재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그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길거리로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피 맺힌 간절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는 정치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호소와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행동할 것입니다. 두 분 다시 국가의 부재라 인해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져야 할 자가 책임지는 그날이 오도록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날이 꼭 올 수 있도록 독립적 진상조사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두 손 모아 간청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174일째입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났지만 끔찍한 참사 이후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국민들조차 그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정성 있는 사죄 한마디 없는 대통령, 이제 와선 언제 눈물 흘렸냐는 듯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서울시장, 아무 책임도 없이 일상적 의전을 받으며 자리에 연연하는 경찰청장, 탄핵이란 국민의 낙인조차 법적 다툼을 고집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호안무치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과 검찰의 조사는 애초 명분과 신용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여당은 수사를 내세워 계속 막으려 했지만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 분노마저 거부할 수는 없었기에 국회라도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어렵게 국정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일정 정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도의적 책임조차 회피하려던 재난안전관리 주무장관인 이상민의 탄핵소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야3당은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총 183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희생자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법이 발의되기까지 유족분들은 12구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셨고 열흘 만에 5만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진실을 찾고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하신 유가족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특별법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기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유가족들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는 분향소 철거라는 겁박을 일삼으며 상처뿐인 유가족의 가슴에 한 번 더 대못을 박았습니다.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비정한 태도에 집권당마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와 국회 추모제를 함께 해왔습니다.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 여당이 함께해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국회 본연의 책무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향후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159분의 희생자와 생존자 그리고 가족 여러분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4월 5일 참사 159일째 되던 날 시청 앞에 시민 추모대회 때 뵙고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네, 참 오래 걸렸습니다. 국정조사가 미안해 조사로 끝나고 이대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유족협의회 분들께서 찾아오신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밝혀야 할 새로운 의혹과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정작 가족인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 반드시 만들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모의 마음은 무도한 행정 집행 앞에 전전긍긍해야 했고 그날의 기억을 지키려는 몸부림은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야 했습니다. 밝혀야 할 그날의 진실이 남아있고 책임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참사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는 책임 꼬리 자르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얼마 전 재난통신기록이 폐기되도록 무기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도 이상민 장관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지 헌재에서의 유족 진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정 책임이 없다던 법적 책임이 없다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정치적 책임까지 면피하기 위해 당에서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반쪽짜리 특수본 수사로 기소를 면한 윗선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책임을 완전하게 규명하고 일벌백계할 방법은 이제 독립적 조사기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출하는 오늘까지도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아니 두 손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실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던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여야가 유족께 드린 다짐이었습니다. 재난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책임을 지우기 위해 약속마저 지우는 비정한 정치이지 특별법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호소드립니다.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서 함께 논의합시다. 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진실한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3당이 발의하는 특별법은 진실 규명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족들의 참여와 뜻이 반영된 조사가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추모를 지은 자리에 안전사회가 자리 잡을 수 없다는 일념으로 정의당의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74일이 되는 오늘 드디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됩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찾아서 설득하신 결과 저를 포함해서 총 183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300개 의원실의 문을 두드린 유가족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마음 깊이 존경과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국회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은 끝내 발의 같은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쟁의 도구로 프레임을 씌우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로 이미 참사의 진상은 다 밝혀졌다면서 특별법에 반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특수본 수사가 꼬리 자르기 수사로 종결된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정조사에서도 정부 책임자들은 책임 회피와 위증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유가족과 국민들은 참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재난서사를 구축하고 재난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야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반대는 국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입법 오남용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진상규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당과 보수 언론은 이태원 특별법이 야당과 유족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준다고도 호도합니다. 거부권을 무소불위의 권한이라 착각하며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국정조사에서 비협조적이었던 국가기관들의 행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책임있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는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특조위 수사로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수사와 감사를 요청하는 것 역시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간 대부분의 사회적 참사 관련 특별법들에도 담겼던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이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것도 문제 삼습니다. 유족들이 재난조사에 참여할 권리는 국제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충실한 조사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들을 입법 오남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수차례 특별법 제정 논의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모르쇠 하다가 이제 법안이 발의될 때가 오니까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의 분명한 주체입니다. 여당이 하지 않은 일을 야당이 수습하고 있는 와중에 협조는 하지 못할 망정 왜 가로막으려 드십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재난조사와 폭넓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앞으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온전한 기억과 추모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참사 피해자가 그 다음 참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이 비극을 반복해야 합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어떠한 국민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 역시 이번 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또 진보당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해서 183명의 의원님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안을 조금 전 1시 반까지 저희가 취합한 결과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쉽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안을 그 공동발의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정민 육아협 대표 직무대행님과 또 가족분들이 또 국회에 오셔서 공동발의를 위해서 힘을 써주셨고요. 그리고 진영정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님과 대책위원회 회원단체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뭐 그간의 경과는 뭐 많은 대표님들이 얘기를 하셨고요. 이 특별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수본의 수사가 있었고 또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 활동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450여 가지의 의문사항이 있다. 궁금하다. 우리의 가족들이 마지막 가는 과정이 아직도 선명하지 않다. 그런 모든 궁금증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상규명해주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 조사기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낸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속 입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지난 2월 달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공식 요구했고 3월 3일 국회 원내 제정당의 특별법안 초안을 전달을 해서 입법을 요청을 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은 지난 3월 7일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해서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유가족은 국민 동의, 청원 동의 서명을 시작을 해서 공개 10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로 청원이 이루어졌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 법안이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 법제시를 거쳐서 체계와 자구정리를 거치고 또 야3당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 TFT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오늘의 그 법안을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또 기본소득당의 용혜영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명을 보면 이 법안이 목적이 뚜렷이 나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칭으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으로 했습니다. 그 피해자의 범위도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 지역 주민 상인까지 확장을 해서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이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참사 원인의 책임 소재와 규명, 그리고 참사 전후의 정책 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등의 어떤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위원회를 누가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논의가 있어서 이 법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이나 세월호 참사법과는 달리 이 조사위원회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위원회는 국회 추천 6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가 추천한 3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과거 논란이 된 정치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과거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법 등을 할 때 국회와 유가족 대표가 조사위원을 직접 추천하는 그런 제도를 뒀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특위 구성이 지연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천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추천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는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재난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 그리고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종합보고서 작성과 백서 발간을 3개월 이내 연장하도록 해서 1년 9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 그 지원을 위한 그 조사관 구성도 60명 이내로 물론 공무원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60명 이내로 했는데 이것을 세월호 참사 때 저희가 120명 이내였던 것보다는 조직 규모를 축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의 어떤 권한을 좀 실효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 일부 언론에서 무소불위 특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은 거의 세월호 참사 때 했던 그 또는 사회적 참사법에 있던 그 제도와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를 요청하게 돼 있고 또 특검 같은 경우도 수사 필요시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그 정보와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특조위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낙인 찍기는 상당히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이태원 참사 피해 구제 심의위원회를 둬서 이것도 기존의 세월호 참사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그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가족들이 그 요구를 하셔서 배상과 보상에 관한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세월호 특별법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 그 특별법안에는 가족들이 이 부분을 빼자고 얘기를 하셔서 넣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가 등은 피해자와 이태원 그 동 지역에 대한 공동적 회복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그리고 추모와 애도를 위한 추모 공원 조성, 추모 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 사업을 시행하고 추모 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조사위원회가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에게 이렇게 특정해서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넣습니다. 그리고 벌칙 규정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국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가족들의 일상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식 셀프 수사로 수사해야 될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는 자료 미제출과 허위 답변으로 제대로 된 조사도 못했습니다. 수사로 진상 규명이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유가족들에게 수백 가지의 의문점과 억울함만 남겼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얼마 전 6시 34분 첫 신고에 출동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연 경찰이 국정조사에서나 수사에서 밝힌 사실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더 숨긴 것은 없을까요? 경찰이 실제로 출동했다면 지금쯤 제 아이는 봄꽃이 활짝 핀 캠퍼스에서 5월의 축제를 준비 중이었을 것입니다. 159명의 희생자들의 아름다운 삶이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구청 직원들, 경찰들이 이 사건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잃어버렸답니다. 증거 은폐 역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싶습니다. 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이 연고도 없는 곳에 뿔뿔이 흩어져야 했나요? 왜 매년 해오던 교통통제와 인파관리를 하지 않았나요? 배치했다던 마약 수사관들은 어디서 무엇을 한 건가요? 왜 부모의 허락도 없이 희생자들이 나체로 검안 검시를 받았어야 했나요? 왜 마약을 운운하며 부검을 요구했나요?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유류품 마약 검사를 했나요? 왜 11시 40분까지 맥박이 뛰던 아이가 세상을 떠나야 했나요? 왜 유가족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건가요? 왜 참사 희생자라 부르지 못하고
검은 리본을 거꾸로 달게 했나요? 어떤 목적으로 위폐 없이 합동 분향소를 세운 건가요? 피해자가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중대본을 해체했나요? 아니, 최소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숨을 거두었는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영안실에서 마지막으로 볼 때가 기억납니다. 더러운 시트에 돌돌 말려있던 아이를 얼굴만 보여주며 만지지 말고 보기만 하라고 시신이 훼손된다고 해서 잠시 진짜 얼굴만 보았습니다. 아이가 다친다고 하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에게도 그랬답니다. 추가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누가 지시한 것일까요? 적어도 한 번은 안아보게 했어야 합니다. 먼 길 가는 내 새끼 안아주고 손도 발도 만져보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안아보게 했어야 합니다. 너무나 한스럽고 서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로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시고 책임을 확인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야 의원님들 모두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이 특별법은 억울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들의 의문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159명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유가족들이 죄책감에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을 조속하게 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정종입니다. 성공의 성당에서 유가협 발족식을 할 때 시민대책회의를 대표해서 저는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생명의 존엄함이 존중받는 안전사회가 될 때까지 유가족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회의는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했던 또 하나는 비록 유가족 여러분들이 됐다, 이제 됐다 하더라도 안전한 사회가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끝까지 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의 슬픔과 억울함도 하늘을 움직이고 여러 사람의 간절함은 태산을 움직인다고 하였는데 지금 유가족 여러분들의 활동과 또 이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의 활동이 이보다 더 적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 국정조사도 했고 뭐 또 특수본에서 수사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다 아시다시피 형편없었죠. 특수본 전혀 특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정조사와 특수본을 통하여 아 숨기려는 자와 진실을 숨기려는 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또 오늘 18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참가하는 이런 특별 법안을 그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실 유가족 대표분들도 말씀드렸고 모든 시민들이 특별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폐기되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봐왔습니다. 이번만큼은 결코 이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하신 국회의원 분들의 책임만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사실 진실을 감추려는 자와 방해하는 자가 있고 밝히려는 자가 있지만 특별 법안을 통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이것은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이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 국회의 책임이고 또 이것을 함께 밀어붙이지 못한 완수하지 못한 시민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가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고맙고 하지만 이 책임은 국회 전체의 책임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 하는 그런 각오로 시민대책회의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서 유감스럽지만 사실 우리 모두 이 말을 좀 깊이 새기고 이제 온 만큼 왔지만 갈 길임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진보당이 4월 5일 날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왔고 이제 그동안에 3당이 야당 3당이 했던 것을 이 야4당이 함께 힘모아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진보당도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자. 제정하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자. 제정하자.